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태리 여름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두개다 투부사 형식으로 이렇게 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531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민트색입니다. 그냥 산뜻하고 화사한 민트색인데, 민트색이 블루 쪽이 있고 그린 쪽이 있는데, 이거는 그린 쪽 민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한 가닥 통으로 만든 거라서 쓰기 편하실 것 같아요. 대바늘 5mm 정도? 4.5mm? 그 정도 쓰시면 되고, 이제 여름 옷은 선글개도 많이 뜨니까, 예, 뜨기 편한 바늘로 작품에 따라서 선택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532번. 이거는 진한 스카이블루 색상입니다. 아니면 밝은 파란색이에요. 요즘 제가 올리는 이태리 실들이 좀다 은은한 반짝임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 광택이 있습니다. 이 블루가 요 실보다 아주 약간 굵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4.5로 뜨셔도 되는데, 5mm나 아니면 약간 선글게 뜬다고 하면 5.5 그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원해 보이는 진한 스카이블루 색상이고요. 이거는 제가 새로 이제 연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예, 본래 직관이 아니고요. 본래 직관은 이제 이거는, 예, 이겁니다. 제가 찾아서 면 80, 폴리가 20. 이게 이 블루 색상이고, 민트가, 예, 이거는 인견이 94%고 폴리가 6%네요. 이 PL, PA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표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그냥 나일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나일론 같은 성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 민트색이에요. 그래서 원래 코는 이런데, 예, 제가 새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본래 직관이 아니니까 안에 이제 뭐가 써져 있던, 라벨이 붙여져 있던, 그냥 다 무시하시면 돼요. 제가 상세 표기에 써놓은 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